네, 오늘의 도전 시작해볼까요? 예, 이 게임은 사진만 보고 자신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곳, 그리고 장소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맞히는 게임이에요. 엄청 어렵습니다. 보통 만점 정도 받으면, 잘 받은 거고, 15,000점 받으면 잘하는 거고, 2만점 받으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만점은 25,000점인데요. 25,000점 받은 사람은 지구를 만든 신일 수도 있습니다. 조물주일 수도 있어요. 이제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성적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는데 성적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210명이 도전을 했네요. 이거 보십시오. 25,000 만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참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참. 지리학자들인가? 자, 오늘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표지판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야, 꽃이 피어있네요. 진달래 같은 거. 약간 동양풍 느낌도 나네. 그쵸?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아닌가? 가봅시다. 동양 같기도 하네요. 동양 아니면 유럽? 자, 여기 약간 표지판이 있었죠? 표지판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무슨 캠핑카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쵸?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봅시다. Private Property. 그럼 프로퍼티라는 말은 미국에서만 쓰지 않나요? 미국 같습니다. 보기에. Trespassing. 이런 말, 단어가 미국풍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제일 곤란한 지역이 미국입니다. 미국. 여러분, 미국은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굉장히 계곡에 물도 흐르고, 옐로스톤 같은 데인가? 옐로스톤. 옐로스톤 국립공원. 국립공원 풍이죠? 어쨌든 무슨 국유림 풍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려면 사실은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는지 보면 되는데, 거기서 표지판이 어떻게 돼 있지? 표지판이 이쪽으로 달리는 쪽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저 오른쪽으로 달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으로 달리게 돼 있는 것 같으면 미국입니다. 확실히 미국인 것 같아요. 이거 뭐야? 꽃이 너무 예쁘다. 이건 분홍색이네요. 무슨 이게 지금 봄인데 꽃이 먼저 핀 그런 지금 이른 봄인 것 같아요. 그쵸? 예쁜 이거 뭐지? 아몬드나무인가? 네, 모르겠다. 정확한 모습은 못 봤고 농장. 아, 깨끗해 보이기도 하네요. 아주 깨끗해 보이네. 이거 진짜 휴양지, 막 바베큐 파티하고 막 이런 장소 같은데요. 아, 좀 겨울엔 추운 것 같은데, 그죠? 벽난로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49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찍어야 됩니다. 미국, 아, 캐나다일 수도 있다. 캐나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 캐나다일 수도 있네. 캐나다로 찍어볼까? 네. 좀 이렇게 좀 나무가 풍부한 곳인 것 같고요. 미네소타? 말고 이쪽 아니었고. 한번 여기 이런 데 찍어볼게요, 한번. 왠지 캐나다 필인 것 같습니다. 좀 깨끗한 거 보니까, 이런 데 붙여볼게요. 아, 여러분. 아, 캐나다가 아니라요. 샌프란시스코. 아, 미국은 맞아. 미국이었네. 미국인데, 여러분 되게 아름답다. 아, 이거 샌프란시스코 외곽이다, 여러분. 여기가. 아,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여기가. 어딥니까? 역시 국유림이네요. 멘도시노 국유림 근처에 레이크포트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406포인트밖에 못 받았네요. 예. 북미 지역인 것 정도까지는 맞췄는데, 역시 미국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봅시다. 406포인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요번에. 아, 여기 또 어딜까요? 아, 이런 데가 제일 곤란해요. 그쵸? 이거 뭐, 중앙선이 없네요. 일방 통행로인가?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이것도 빨리 표지판을 찾아봅시다. 어딘지. 이것도, 아, 유럽인지도 뭐,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미국도 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아, 왔다. 뭐가 있는데, 있어봐. 이건 노란색 뭐가 있습니다. 노란색 저런 거는 제가 미국에서 한 번도 본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차가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영국은 아니, 영국은 아닌 걸 아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여기서 호수가 있네요. 여러분,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해안을 좀 봅시다. 여러분, 혹시 피오르드처럼 생겼나요? 피오르드처럼 생겼나? 둥글게 깎여 있으면 핀란드 같은 데일 수도 있고요. 피오르드. 그런 분위기도 좀 나죠, 여러분. 그죠? 아닌가요? 아, 진짜 특정하기 어렵네요, 이런데. 진짜, 여러분, 이거는 미국인지, 북유럽인지조차, 어쨌든 조금 추운 지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커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호수가 굉장히 큰 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그런 게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근데 조금 해안선이 둥근 것 같고, 핀란드 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는 뭐, 이건 잠깐 찍는 겁니다, 여러분. 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봅시다. 아, 이게 좀 여기 이럴 때 표지판이 있어서 그 나라 말이라도 좀 알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특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에 무슨 징후가 있나? 스틸. 안데르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스웨덴 같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으로 찍어봅시다. 여러분, 스웨덴에 피오르드가 있는 이런, 지금 이 많이 만나는 이런 지점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데? 이런데로 한번 찍어볼게요. 아, 그게 아니라, 아, 그래도 457, 이건 좀 높게 얻었네, 그래도.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였습니다. 노르웨이에, 야, 그, 피오르드가 맞은 것 같네요. 피오르드가 아니라 이런 게,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이런데?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그러나? 이런 데였네. 그쵸? 네. 북유럽인 건 맞았는데, 나라가 틀렸어요. 그쵸? 뭐, 그래도 이 정도만 만족합니다. 457km. 잘했어, 잘했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라운드. 자, 황량한 조금 약간 열대처럼 보이는 곳이고요. 여러분, 미국일 가능성이 있고요. 드넓은 밀밭, 마시 있는 것 같고, 관목이 있고요. 아주 건조한 지방인 것 같습니다. 호주일까요, 혹시? 호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금 표지판이 있으니까, 이 반가운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표지판이 지금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보게 돼 있죠, 지금. 그쵸? 여러분, 그러면 호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령인. 그쵸? 네. 호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스와트 워터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로 한번 해보고 호주에서 아 호주가 아니라 남아공일 수도 있습니다. 남아공. 남아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여기 또 호주로 한번 조금 보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스와트 워터? 스와트 워터라는 데가 있나? 그래서 워터가 있으면 스와트 워터 글랜드 한번 올림픽 만다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은 지금 남아공인 것 같은데 여러분 베이가 아니고 되게 좀 여러분 조금 이런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호주도 얼마나 넓은데 그죠 빅토리아주 아, 스와트워터 되게 아 참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맞춘지 아, 여러분, 이거 또, 근데 호주랑 또 이거, 그, 틀려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면 또 엄청 그건데, 차이가 날 텐데. 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좀 찾아보고요. 파크스, 위자브라, 몰롱, 피크힐, 여기가 뭐라, 스워트워터? 스워트워터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걸 스포트 워터? 워터? 뉴 사우스 웨일즈 모르겠습니다. 그냥 찍겠습니다. 여러분. 아, 남아공이면 또, 아, 남아공이네. 아, 남아공이 아니라, 남아공이네요, 남아공. 아,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지금 추측을 했냐면요. 차가 왼쪽으로 다녔잖아요. 그럼 영국령이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아니면은, 그거 건조한 걸 보면 남아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호주를 찍었잖아요. 그 남아공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남아공과 호주의 그 사막을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아, 참 안타깝습니다. 3점밖에 못 얻었습니다. 오늘은 뭐 만점도 못 넣겠네. 자,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 아, 뭔가 느낌이 유럽인 것 같죠? 유럽 아니면 유럽이 아닙니다. 표지판 이쪽에 있는 거 보니까. 그쵸? 그리고 해바라기 같은 걸 심어놨네요. 그러면 유럽에,
유럽풍인 것 같고요. 자동차를 좀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도 왠지 유럽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이거 글자를 한번 보면, 잘 흐리게 보이네요. 잘안 보이네요. 이거 뭐라고 써있는데, 벤츠인데, 벤츠 트럭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는데, 잘안 보입니다. 북유럽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 뭐가 표지판이 있다. 이걸 보면, 또 아직 빨리 가봅시다. 이거는요, 여러분, 머리를 써야 돼요. 이렇게 보면, 크로시노, 스크체니티,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그렇죠. C하고 SZC, 헝가리나 폴란드 계통인 것 같죠? 167번 도로, 폴란드가 아니라, 어디지? 제가 뭐라고 했지? 아까 전에? 폴란드 172번 도로 보자. 275. 이렇게 안돼 있네. 헝가리 가봐야 되겠다. 헝가리가 어디지?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헝가리도 2, 뭐 이렇게 돼 있네. 167번 어디야 도대체? 야, 이거는 러시아인가? 프라하? 아, 프라하일 수도, 저기 체코일 수도 있어요. 맞죠? 아, 모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찍겠습니다. 265, 200. 폴란드에. 저 이쪽으로. 12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잘 맞았습니다. 121km밖에 안 떨어졌는데, 폴란드가 맞죠? 폴란드가 맞았는데, 지금, 아, 여기 나와 있었다. 슈체친에크가 있었네. 폴란드, 그죠? 슈체친에크. 여기 도로가 아까 전에 167이 있었는데, 있나? 도로가 이런 아주 그냥 좁은 지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네요. 그쵸? 167, 172가 있는.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점수였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끝 라운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성적이 그래도 아직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특정하기가 힘든데, 자, 일본인가? 이런 가스 같은 거 보면 일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중국은 아니겠죠? 소화전. 소화전, 일본이네요. 일본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자동차 경차가 있고, LPG 가스가 있고, 예쁜 동네네요. 서나무 그 정원도 있고요. 잘 사는 시골 마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잘 사는 마을인 것 같고, 지금 바다가 어느 쪽이냐. 바다가, 저기서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북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있죠. 북쪽이 아니라 서쪽. 서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있으니까, 어디냐. 아우, 예쁘네. 진짜. 일본 하여튼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일본. 그죠? 그런데 되게 그거다. 이게 갈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네요, 여기. 좀. 지금 여기가, 봐. 이쪽이 북쪽이니까 이게 서쪽이거든요. 지금 서쪽에 바다가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아, 예쁘다. 이런 거 진짜. 화단도 잘 갖고 놓고.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이런 또, 이런 게 있어요. 시골 마을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특정하기 힘들다. 조금 남쪽인 것 같고, 색상으로 봤을 때 규슈인가? 잠시만요. 아니야, 이런 침엽수가 있는 거 보면 조금 북쪽인 것 같고, 서북쪽인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뭐, 그렇게 여러분, 남쪽인 것 같진 않죠? 식생을 보면, 그쵸? 여러분,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아, 그러나 역시 일본도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넓은 땅이고, 아까 전에 여기 바다가 아니었나? 여기가? 아, 바다가 아닌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판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표지판 없나? 뭐라고 써있다? 안 보입니다. 스파. 무슨, 뭐야, 이거. 고래? 고래 같은 건가? 36초밖에 안 남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관람차도 보이네요. 관광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의 이쪽에 바다가 보이니까 여러분 니가타 찍어봅시다. 아휴, 홋카이도였네요. 홋카이도. 홋카이도였네요. 홋카이도에. 아, 이건 제 입장에서는 이건 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예쁘다. 근데 그쵸, 마을이 어디냐면, 야, 내가 여기를 틀리네. 오비히로, 오비히로, 오비히로가 우리 큰 이모가 살고 계신 곳이에요. 우리 큰 이모 일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가본 적이 있어요, 오비히로. 그런데도 틀리네. 야, 진짜 정말 치욕입니다. 네, 치욕이네요. 오비히로 라인, 오비히로 이케다지오라는 데네. 아,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일본 나와서 좋았는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3190점이지만 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자, 그래서, 자, 몇 점을 받았나 볼까요? 어, 오늘은 11,891포인트를 받았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전 만족합니다. 몇 등이나 했나 볼까요? 10등 안에 들려면 2만 점 넘어야 돼요. 31등이네, 31등. 31등. 야,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 이게 뭐, 지갑이 뭐 하는 사람? 30.2m 밖에 안 떨어져 있네. 야, 이거. 계정이 두 개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어쨌든, 11,891점에 31등. 아까 전 몇 명이 도전해서 220명이었나? 상위 10% 안에도 못 들었네요. 뭐 괜찮습니다. 더 나아지겠죠, 그죠? 네.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 추리력과 이런 게 되게 높아져요, 그죠? 네. 그리고 집에 앉아서 공짜로 여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